귀신 보는 친구와 흉가를. 나에게는 귀신 보는 친구가 한 명 있다. 그녀의 이름은 손수민. 마침 집 근처에 흉가가 있어서 나는 수민이에게 귀신을 보러 가자며 졸라댔고, 수민이는 위험하다며 단칼에 거절했다. 수민아, 나 진짜 소원이 있는데 귀신 한 번만 보게 해주라. 안 돼. 아니, 저기 위에 내가 아는 곳이 있거든? 나랑 같이 한 번만 가주면 돼. 위험해. 나는 더욱더 간절하게 부탁했고, 수민이는 고민하더니 알았다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했다. 수민아, 진짜 한 번만 가보자. 그래, 그럼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. 어, 가자. 밤이었기 때문에 너무 어두워서 자그마한 손전등에 의지하며 흉가를 찾아갔다. 수민이가 먼저 흉가 앞에 가서 굳게 닫혀있던 문을 밀어 열었다. 문을 연 소리는 매우 끔찍했다.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. 흉가 안에 들어가니 더 어두웠고, 우리는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. 그곳에는 오래된 우물도 있었다. 뚜껑이 덮여 있어서 열어보니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깊었다. 우물에 빠지면 살아나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공포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. 흉가 안을 계속 살피던 그때,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슥슥슥 하고 칼질하는 소리가 들렸다. 나 지금 뭐 저기서 소리 들은 것 같은데? 가만히 있어봐, 내가 갔다 올게. 야, 괜찮겠어? 나 여기 있을게. 수민이는 천천히 소리가 들렸던 곳으로 걸어갔다. 갑자기 그곳을 살펴보던 수민이가 급하게 나에게 뛰어왔다. 수민이는 내 손을 잡고 흉가 밖으로 후다닥 뛰어 도망쳤다. 아니, 아니 귀신 봤니? 아니 귀신 봤냐고? 아 누군데? 나는 한참을 달리다 지치고 짜증나서 수민이에게 화내듯 물어봤다. 아, 잠깐만! 아, 왜 그런데? 그러자 수민이가 하는 말이,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이야. 저기 사람이 칼을 갈고 있었어.